뭐 C든 C++이든 아니면 자바든 모든 언어의 시작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는 걸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문법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려야죠. 그죠? 어랑도 마찬가지 헬로 월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패러렐 맵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어랑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어랑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전에 다른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학습하기가 쉽지 않은 언어라는 것도 알려주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다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map.exe 파일이에요. 그래서 parallel도 있고, 그 다음에 pmap, 그냥 맵이 아니라 pmap. 맵은 맵인데 parallel 맵입니다. 왜 parallel 맵이냐니까 다른 언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맵, 그죠? 다른 언어에서 볼 수 있는 맵의 역할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맵이라고 하는 것은 컬렉션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의 펑션을 적용해서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맵이라고 하는 어떠한 동사, 그죠? 동사, 펑션의 공통적인 역할인데, 패러렐을 사용하게 되면 이 펑션이 각각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패러렐 맵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me에서 self에 PID를 넣었습니다. 이 셀프는 PMAP이겠죠? PMAP 자신입니다. 넣고 그 다음에 컬렉션. 이 컬렉션은 다른 말로는 이터러블이 되겠죠? 이터러블에 대해서 각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매핑을 합니다. 어떤 매핑을 매핑하냐니까 이 펑션을 매핑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컬렉션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받아서 그 엘리먼트로서 뭘 하느냐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스폰 링크에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스폰 링크 방식으로서 child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죠. 아규먼트 없이 이러한 것 업무를 이러한 역할 이러한 동작을 하는 그러한 펑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펑션은 이걸 수행하겠죠. 우리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만든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그것이 언제 수행되고 어떤 결과를 언제 보낼지에 대해서는 불확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확정하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걔가 메시지에 응답하는 형식으로서 정확하게 동작 시점을 우리가 또 선택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어쨌거나 각각의 엘리먼트는 각각의 엘리먼트를 수행할 수 있는 펑션. 이 펑션, 그렇죠. 각각의 엘리먼트에 이게 적용이 되고, 이 펑션은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항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는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동작이냐니까 send me, me예요. me는 이 pmap이죠. pmap 펑션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pmap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pmap이 지금 만들어내는 child 프로세스가 pmap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누굴 뭘 보내느냐니까 self를 self니까 자신의 프로세스 ID, 이 셀프 프로세스 ID는 pmap의 프로세스 ID가 아니라 이 스폰 링크에서 만들어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ID죠. 그죠? 이 셀프가 되고, 그리고 이 펑션 전달되는 펑션의 엘리먼트를 적용한 결과, 그죠? 이 펑션은 anonymous 펑션이 되겠죠. 당연히 자, anonymous 펑션이니까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화면을 뚫으시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me, 여기서 말하는 me는 pmap이고 여기 있는 셀프는 스폰 링크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PID가 되고, 그래서 엘리먼트, 예를 들어서 이 컬렉션에 100개의 엘리먼트가 있다고 한다면 100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그 100개의 프로세스들이 제각기 pmap에게 pmap, 이 셀프죠. pmap에게 자신의 프로세스 ID와 그리고 전달된 펑션에 엘리먼트를 적용한 리턴되는 결과값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죠? 자, 보내주면은 다시 파이프가 한 번, 이 파이프, 두 번째 파이프는 뭐예요? 리시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리시브는 뭐죠? pmap의 리시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엘리먼트로부터 만들어진 100개의 프로세스가 제각기 데이터를 보내오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결과물,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한 다음에 결과를 리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 매칭이 지금 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펑션의 PID만 받고 있어요. PID는 뭐죠? PID는 얘가 리턴하는 값입니다. 얘가 리턴하는 값은 PID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스폰링크가 리턴하는 것은. 요걸 여기에 리턴하는 값은 PID 하나이니까 그 PID를 지금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그 PID에 따라서 제각기 각각의 프로세스가 제각기 자신의 리턴 값도 보내오겠죠. 그래서 그것은 X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시버 2하고 이 리시버 2에서 이루어지는 패턴 매칭과 그리고 이 펑션 아규먼트로 주어지는 패턴 매칭은 서로 독립적인 겁니다. 서로 달라요. 그죠? 얘가 받아서 얘가 이렇게 전도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리시버 2예요. 리시버 2이니까 이 리시버 2, 이 리시버 2 엔드 이 부분은 이 PMAP에 속하는 겁니다. PMAP에 속하는 것이고 요 PID는 이 펑션이 그러니까 여기 파이프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전 프로세서 이 부분이죠. 이전 프로세서의 결과 리턴 밸류. 그 리턴 밸류는 PID가 되겠죠. 그 PID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서로 다르다는 거. 요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걸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PMAP EXS 해서 돌려보 결과적으로 요게 PMAP입니다. 지금 옮겨놓은 부분이에요. PMAP EXS 파일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CMAP EXS 요걸 해서 만들었죠. 패러렐, 임포트 패러렐 하거나 임포트 패러렐을 하기 귀찮으면 그냥 그대로 패러렐 적어서 여기서 각 PMAP 해서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의 레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나니머스 펑션은 요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1부터 10까지가 여기에 적용되어진 결과값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1부터 1, 4, 9, 16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맵과 달리 지금 이 PMAP은 요 각각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제각기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제각기 독립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CPU 자원을 쓰고 제각기 독립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이용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독립적인 개체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병렬 패러렐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재밌는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In the PMAP 코드에서 셀프를 variable me에다가 했죠, 그죠? 그리고 me를 메시지 returned by the spawned process가 받을 메시지의 타겟 주소로 했습니다. 그죠? Why use a separate variable here? 왜 이 독립적인 별도의 이런 variable me라고 한 걸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에피소드 훨씬 더 재밌어요. 지금 보시면 PID에다가 캐럿이 있습니다. 그죠? 왜 캐럿을 넣느냐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언더바를 하거나 아니면 언더바도 없이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 문장 같이 보죠. 쭉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구글신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무슨 말인지 이걸 보시면은 10점도 훨씬 요즘 구글신이 너무나 번역을 잘해요. 깔끔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또 바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 이유를 구글링을 해서 그 이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프로세서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남 맵 여기에서 리턴하는 밸류가 다음 파이프로 임의되는 것. 이 파이프에서 결과값이 이 파이프로 전달되는 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요 스폰 링크에서 만들어지는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뭔가 동작을 수행하는 거 있죠. 이 부분. 그죠? 이 주소로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 그것도 하나입니다. 서로 별개에서 이 엘리먼트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0개가 제각기 똑같은 하나부터 첫 번째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여기에 PID가 땅땅땅땅 전달돼요. 그렇겠죠? 이것과 상관없이 이 부분과 상관없이 여기 인암 맵을 통해서 스폰 링크의 결과 스폰 링크의 결과는 컬렉션에 있는 엘리먼트의 순서 그대로 여기로 전달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컬렉션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 그러면은 1부터 해서 10번까지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1번부터 10번까지 순수대로 그 PID가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각각이 프로세스가 이걸 수행해서 결과물을 여기 보내주는 것은 서로 뒤섞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타임을 하나 가져올까요? import time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썼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타이머가 있죠? import time을 해서 pmap에 담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다가 sleep을 할 거예요. 엘리먼트가 왔습니다. 엘리먼트가 fn 엘리먼트에서 만약에 case 엘리먼트 두 이렇게 하죠. 만약에 케이스가 1이라고 한다면은 전달되는 것이 1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뭐 슬립 해서 100만분의 1초 동안 슬립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스폰 링크 쭉쭉쭉쭉 100만분의 1초입니다. 그리고 스폰 링크 전달되고 100만분의 1초를 지금 여기서 슬립을 해서 될 게 아니네요. 다시 잘못 적었습니다. 케이스 엘리먼트 여기서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그 차이점이 왜 제가 이렇게 고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먼트 두 1인 경우 그럴 경우 슬립 100만분의 1초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외의 경우죠. 그 외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설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요걸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보죠. 그리고 케이스 문장에 엔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엔더 됐습니다. 엔더의 숫자가 맞나요? 케이스 두 엔더 펑션 엔더 이 펑션에 엔더 엔더가 하나 남네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100만분의 1초간 슬립을 하는 거예요. 슬립을 한 다음에 요 PID의 캐럿을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면 어쨌거나 스폰 링크는 지금 여기서 수행이 됩니다. 스폰 링크가 진행이 되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스폰 링크의 PID가 순수대로 만들어져서 여기로 전달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 뭐예요? 실제 이 프로세서 스폰 링크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그 내용을 수행하는 것은 여기에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는 100만분의 1초 동안 쉬었다가 요걸 수행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바로 요걸 수행한단 말이죠. 따라서 얘가 다른 애들보다 100만분의 1초가 늦어지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10개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첫 번째 프로세서는 다른 프로세스보다도 요 결과를 리턴하는 것이 조금 늦어질 거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스폰 링크가 만들어내는 PID를 만들어내는 순서하고 각각의 프로세스가 결과급을 리턴하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코드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요렇게 놓습니다. 똑같이 놓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욕을 안 했죠.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조금 화면을 지우고 자, 어떻게 됐나요? 1번이 제일 마지막에 전달되고 있죠. 2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가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1번의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PID가 전달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PID가 전달되는 순서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똑같이 전달된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서 PID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PID 한번 출력해보죠. PID 출력하는 방법 IO put PID 볼까요? 다시 실행하면 PID가 보냈는데 PID가 푸시 안 되고 있습니다. IO put PID 그렇죠. 제가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다시 하고 그런 다음에 PID 하면은 아쉽게도 PID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아마 인스펙터로 넣어서 볼까요? 인스펙트 PID 해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나요? 574, 575, 576, 577 순서대로 쭈루루루
ID가 만들어진 순서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런데 리턴되는 밸류들은 순서가 첫 번째 예의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캐럿을 씌우면 어떻게 되나요? 캐럿을 쓰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니까 처음에 이 PID와 리졸트를 매칭시켜서 리졸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574번이 제일 먼저 들어왔으면 574번에 매칭된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일단 다 지우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1번부터 해서 100번까지 순서대로 캐럿을 씌우니까 순서가 그대로 맞춰졌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얘뿐만 아니라 얘는 슬립 1초 100만 분의 1초라는 것은 첫 번째 엘리먼트이지만 얘의 길가급이 좌면에 출력되고 난 뒤에 나머지들이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100만 분의 1초씩 실행이 자동으로 딜레이 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